다음에는 허혈성 심장병입니다. 허혈성 심장병은 피가 부족한 심장병이다. 그런 얘기죠. 누구에게 부족하죠? 심장에게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심장의 기능을 잘못하면 온몸에 피가 부족하죠. 그것이 이제 뭐 빈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저혈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허혈성 심장병은 심장의 근육으로 가는 혈관에 피가 모자란다는 건데 모자란다는 것은 항상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많이 필요하면은 같은 공급이 와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고혈압 환자다. 그러면은 그 심장은 고혈압, 높은 압력을 짜내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고 또 산소와 피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관상동맥으로 가는 피가 정상적으로 흘렀을 때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 운동을 한다,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면 심장이 막 박동수가 빨라지고 더 힘을 주게 되는데 그때 피가 그대로 간다. 그럼 부족한 거고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어서 피가 못 간다. 그러면 부족한 거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심장의 근육을 공급하는 피가 부족한 상태를 허혈성 심장병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처럼 이 관상동맥이 이 크라운 어떤 왕관 모양의 그 혈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장 관상동맥과 심근경색증을 실제 심장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그 뚫려있던 관상동맥에 뭐를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실리콘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관상동맥의 모양을 잘 보여주도록 하려고 이런 그 처리를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제 그 사람에서 이렇게 관상동맥이 눈에 띄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먼저 중요한 그 좌관상동맥을 먼저 보시면은 이 대동맥으로부터 여기 이제 대동맥으로부터 여기 이제 앞쪽에 폐동맥이 있고요. 대동맥으로부터 좌심방이고요. 좌관상동맥의 그 시작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 앞쪽으로 나오는 전방 하행동맥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 이렇게 굵다는 뜻은 피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좌회선 동맥, left circumflex artery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선 circumflex artery가 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오는 coronary artery들이 이제 diagonal artery라고 부르는 coronary artery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좌회선 동맥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coronary artery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obtuse marginal artery. 지금 색깔을 달리해서 검게 표시한 것은 심장에 있는 정맥들을 색깔을 달리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리 사이너스에 있는 부분에 있는 그 정맥들이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right coronary artery는 여기서 right coronary sinus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지나가는 위치가 그래서 right coronary artery가 내려가서 뒤쪽 벽을 이렇게 공급하게 되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승모판이 있는 곳 그리고 이쪽 그 좌관상동맥은 승모판이 아니라 삼천판이 있는 곳 승모판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움직임이 제일 적기 때문에 고기를 따라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주변에는 패트가 둘러싸고 있어서 어떤 그 충격에 그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근경색증에서 가장 흔한 그 위치는 좌회선 동맥, 아, 그 전방 하행 동맥, 이 관상 동맥 어디가 막힌 것이 가장 흔합니다. 여기가 막힌 데든지, 이런 브랜치가 막힌 데든지. 그러면은 그 막힌 브랜치의 아래쪽에 심근경색증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심근경색증이 생기는데 그 형태가 우심방은 벽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산소를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우심실 쪽은 경색이 별로 안 생기고 반면에 좌심실 쪽에 주로 경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기기도 하고 여기에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이 관상동맥이 막히면은 여기가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이쪽 관상동맥이 막히면은 우관상동맥이 막히면은 여기에 심근경색이 생기기보다는 쭉 뒤로 가서 이 뒤쪽에 관상동맥에 여기에 심근경색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안테로 셉탈 인팍트라고 부르고요. 자, 전방 하행동맥인 것을 안테리어 월과 셉툼에 인팍트가 생기는 것이고 또 이 서컴플렉스가 망가지면은 얘가 라테럴 월 인팍트가 생기게 되고 이 라이트 코로나리 아트리가 막히면은 저 뒤로 돌아가서 인피리어 월 인팍트가 생기고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들을 이렇게 횡단면을 냈다고 보고 횡단면에 그 관상 심근 경색증 심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그 심실 그 좌심실이 넓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 좌심실이 그 잘 수축을 못해서 딜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처럼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쪽 안테리어 월의 두께는 이 정도인데 셉툼 그리고 특히 앞쪽에 있는 셉툼은 아주 얇아지면서 여러분 보시기에도 허옇게 변화가 있습니다. 흉터가 생긴 겁니다. 이 심장 근육의 경색이 여기에 있어서 이 부분에 경색 후에 흉터가 생겨서 섬유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아래쪽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잘 수축을 못하는 상태가 돼서 심실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심실은 괜찮습니다. 여기는 뭐 피가 그 좀 덜 온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테로셉탈 인팍트가 있는 심장을 숏 액시스로 보는 것이고 이것을 좀 다이나믹하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수축을 하겠죠. 수축을 하는데 이쪽 근육이 잘 있는 곳은 수축은 하겠지만 근육이 없는 이 부분 여기서는 수축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들 그 어떤 그 균일한 싱크로너스한 컨트랙션이 안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또 다른 심장을 통해서 여기 이 환자를 보면은 여기 이제 폐동맥이 있고 그 뒤에 대동맥이 있는데 대동맥과 좌심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동맥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관상동맥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스텐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에 코로나리 아트리가 막혀서 살아있을 때 쇠로 된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이거 좀 줌인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그 관상동맥이 막혀 있었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막혀 있는 것이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안쪽에 보면은 그 좌심실 여기가 이제 그 파필라리 머슬이 보이는 부분이고 여기가 승모판이고 좌심실 벽 쪽으로 이렇게 인팍트가 있으면서 뮤럴 트럼부스가 있습니다. 우선 그 심근층을 보면은 여기는 그 갈색인데 반해서 요 앞쪽으로는 굉장히 얇아져 있으면서 섬유화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심근경색증 때문에 섬유화가 나타났고 그 심장 안쪽으로 뮤럴 트롬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변화는 심근경색증 후에 파이브로시스가 돼서 아니리즘을 일으켰고 그 위에 스롬부스가 생겼습니다. 이 스롬부스는 뭐 셉틱 스롬부스는 아니지만 이것이 떨어져 나가서 엠볼리즘을 일으켜서 다른데 그 뇌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변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이 우선 그 관상동맥이 막혀서 생겨서 심장 근육을 죽게 하고 심장 근육이 죽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이렇게 그 파이브로시스가 있고 컨트랙션을 소실하는 어떤 수축력을 소실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스롬부스가 생겨서 엠볼리즘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여기서 아레스미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든 데스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병이 심근경색증입니다.
허혈성 심장병을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피지올로직 메커니즘. 심장병이 생기는 피지올로지라고 하는 것은 심장으로 피가 공급되는 방법, 그리고 바이오케미컬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형태학적인 기전과 어떤 실제 나타나는 결과, 이렇게 보는데, 피지올로직 메커니즘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심장 근육이라는 것은 심장 스스로 그 짜내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심장의 피에, 심장의 근육에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피의 압력이 심장 근육의 압력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심장 근육이 만들어내는 압력인데 그 압력이 대동맥으로 가서 점점 압력이 떨어져서 관상동맥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 관상동맥의 압력이 심장 근육의 압력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기간 동안은 심장은 숨만 쉬고 그냥 힘을 꽉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피지올로지를 생각하면은 결국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방법은 심장이 쉴 때, 그때 착착착착 줘야 되는 그런 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 대동맥 판막 질환 중에 대동맥 협착증 이럴 때, 그때는 심장이 꾹 이렇게 짜야 되거든요. 그러고서 꾹 짠 다음에 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심장 관상동맥으로 가서 피를 공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관상동맥은 멀쩡해도 심장 근육으로서는 일을 많이 하는데 피가 오지 않으니까 허혈성 심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대동맥 판막 리거지테이션, 역류증, 대동맥 판막의 피가 역류할 때 또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케미컬 메커니즘은 결국 심장 근육이 수축한다는 것은 칼슘, 포타슘, 소듐, 포타슘, 칼슘, 이들의 어떤 일렉트롤라이트의 어떤 그 기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에 경색이 일어나서 심장 근육 세포가 죽게 되면은 칼슘 이온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 칼슘 채널 블로커를 써서 칼슘이 과도하게 수축을 유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모폴로직 메커니즘을 보면은 관상동맥 혈류 감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 90% 이상 감소하고 10%의 혈류만 남아있을 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얼마나 빨리 감소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피가 확 감소하면은 관상동맥, 심장 근육으로서는 갑자기 찬 바람이 불어서 아주 심근경색증이나 허혈성을, 협심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서서히 감소하게 되면은 실제 많이 감소했는데도 심장 근육으로서는 잘 견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요구도 증가나 혈중산소 포화도 감소라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클리니컬 신드롬으로 들어가서 관상동맥이 일반적으로 좁아졌다고 하는 뜻은 어떤 관상동맥의 직경으로 봐서 반 정도 줄어든 것을 얘기합니다. 반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면적으로 보면은 75% 감소가 되죠. 2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4분의 1이 돼서, 관상동맥 그 직경이 반으로 줄면은 4분의 1의 블러드가 감소하게 되고, 부피로 따지면은 8분의 1이고, 블러드 플로우로 따지면은 16분의 1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반으로 감소한 것이 의미 있다고 하는 표현이 뭐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반인지 반보다 51%인지 53%인지 48%인지 45%인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대략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감소가 있을 때 어떤 관상동맥에 허혈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리 아트리가 어디에 그 협착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LAD, left circumflex, right coronary artery, left main 이런 부분 혹은 diagonal branch 어떤 여러 가지 그 관상동맥의 위치에 따른 그 협착을 우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관상동맥의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겠는데, 관상동맥의 현미경적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그 모든 혈관에 공통적으로 있는 근육층이 있습니다. 근육층이 있고 그 위에 인티마, 그 심내막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심내막층에 콜레스테롤을 주성부로 하는 이러한 그 죽처럼 생긴 끈적끈적한 것들이 모여서 튀어나와서 이 안쪽을 좁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네크로틱 센터가 있다 그러고 파이브로스 캡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두께를 가진 관상동맥이라고 보면은 이쪽에서 엄청나게 이제 두꺼워진 관상동맥의 한쪽 벽을 볼수 있고 그 중앙에 이러한 그 아스테로마가 이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그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이렇게 그 한쪽에 이렇게 리피드로 된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라크라고 부르는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생기는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서히 이런 것이 생기면은 잘 적응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속도를 결정하는 다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요 위에 트롬부스가 생기는 겁니다. 요 위에 트롬부스가 생기면은 갑자기 더 좁아지겠죠. 또 하나, 요 플라크 안에 출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것을 밀어서 갑자기 더 좁아져서 결국 이러한 그 심근경색증이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에는 이러한 그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기본적으로 있다가 트롬부스가 생기든지 인트라 플라크 헤모로이지가 되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요 관상동맥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서 갑자기 부르르 떨었을 때 여기가 의미 있는 그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심장에서 이 관상동맥이 좁아진 것을 이렇게 지금 요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고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고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실제 환자에서 그 검사를 할 때는 엔지오카디오그램 해가지고 그 코로나리 엔지오그램에서 여기에다가 그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가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그 모습을 다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쪽독독독 잘라서 보면은 여기 지금 관상동맥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또 밑에 가면은 여기는 또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막혀 있으면은 여기는 열려 있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에 가는 길 중에 막혀 있는 곳과 열려 있는 곳이 있는데 결국 막혀 있는 곳에 의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막혀 있는 곳보다 아래쪽에는 피가 흐르지 못한다. 이제 그런 원칙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심근경색증이 있는 환자의 심장을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희끗 허옇게 된 부분, 이런 데가 그 심근경색증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분포를 볼때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것은 결국 그 다른 데도 조금 망가지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심하지 않은 여러 번의 반복적인 어떤 그 허혈이 일어났던 얘기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그이 영역이 분명하게 그 심근경색증을 일으킨 겁니다. 그 얘기는 요 부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분명하게 딱 막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트랜스뮤럴 임팩트라고 부릅니다. 실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보면은 이 심장에서는 심장 그 관상동맥이 여기가 막혀서 그 밑에 이만큼이 죽었습니다. 또 여기서도 좌심실을 보면은 지금 이제 프레시한 상태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만큼이 죽으면서 그 안에 이렇게 그 트롬부스 혈전이 심장 안에 생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조기 진단하는 것이 때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증이 되면은 갑자기 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죽은 다음에 이런 심근경색증의 증거가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사망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테트라졸리움
그 다이를 이용해서 TTC 혹은 NBT 염색을 해서 보면은 이 정상적인 그 어떤 NADPH 어떤 그런 엔자임이 있는 부분은 뻘겋게 보이는데 반해서 엔자임이 없는 부분, 즉 심근이 죽어 있는 부분에서는 그 붉은색이 나타나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 근육이 죽는다고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코로나리 아터리가 에피카디움, 심장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심장 바깥에 있는 에피카디움으로서부터 가장 먼 엔도카디움 쪽, 좌심실 안쪽이 먼저 이스케미아가 생겨서 이 부분에 그 인팍트가 심근경색이 심내막 경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가만히 멈출 수도 있지만 점점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옆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그 경계 영역에 있는 부분, 여기 경계 영역이라는 것은 피가 얘는 죽었지만 여기는 안 죽었지만 완벽하게 죽고 삶의 그 경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반은 죽어 있는 그런 세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쳐 있는 아주 피가 많이 부족하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요 세포들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삥 둘러가면서 있고 이 에피카디움 쪽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5%, 10%만 살릴 수만 있다고 해도 심근경색증 후에 살아난 다음에 심장 기능에 크게 중요한 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브 엔도카디알 이스케미아가 어떤 프로그레스에서 그 트랜스뮤럴 인팍트가 되고 이 인팍트가 사이즈가 커지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이제 코로나리 퍼퓨전을 개선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칼슘 채널 블로커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혼란 상황에서 심장 근육을 진정시키는 것. 그래서 심장의 칼슘 채널, 칼슘 이온 인플럭스로 인해서 심장 근육이 막 떨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세포도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칼슘 채널 블로커를 써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양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이러한 그 형태학적 비전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지금 그 컨트랙션 밴드 네크로시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 사진과 이 사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얼룩덜룩 되어 있는 것이 혹시 보이죠? 이렇게 얼룩덜룩 된 것.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러한 얼룩진 것이 보이는데 이 얼룩진 것은 여기에 칼슘 이온이 많이 들어가서 이 그 심장 근육이 스파즘을 일으켜서 갑자기 필요 이상 과도한 수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세포들은 땡겨진 거죠. 접해서 확 줄어드니까 옆에 있는 것은 찢어지듯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컨트랙션 밴드와 어떤 스트레치드 에어리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이렇게 얼룩덜룩진 컨트랙션 밴드 네크로시스고 이거를 다른 모습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요만큼이 컨트랙션 밴드 네크로시스가 있거든요. 요 안에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라는 것은 리퍼퓨전되는 그러니까 리퍼퓨전이라는 것은 그 피가 안 가던 심장에 피가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어느 정도 굳어 있어서 멤브레인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리퍼퓨전되면 물론 심장에 피가 실제로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가 다시 오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이런 스파즘을 일으키는 퍼퓨전 인저리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간단히 원칙을 말씀드렸지만 리퍼퓨전을 같이 해서 생각될 것은 리퍼퓨전을 인저리를 차단해 가면서 어떤 퍼퓨전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